아침 식사를 이제 7시 때 하시네요? 제가 아침은 한 보통 한 8시 30분쯤 예, 밥을 먹는데 주로 저는 좋아하는 게 밥이에요. 그렇죠. 네. 예, 밥을 아주 사랑합니다. 아. 그리고 점심은 한 11시 30분에서 12시 사이면 먹습니다. 이때도 주로 밥을 먹거나 아니면은 이때는 가볍게 면을 한 끼 먹거나 그렇죠. 점심. 예. 그리고 한 4시 정도에 되면 1시간 정도 싹 걸어요. 걸어요. 예, 걸어야 돼요. 그다음에 4시 30분에서 저는 늦어도 5시 30분 안에는 식사를 마칩니다. 더 이상은 더 늦게는 잘 먹지 않아요. 예. 그리고 가급적 비타민을 위해서 과일도 조금 먹어주고. 예. 그렇습니다. 그래도 먹을 건 다 먹네. 아, 먹을 건 다 먹어야 돼. 중간에 운동도 하시네요. 운동도 예, 한 시간 걷고 그리고 한 뭐 10시에서 12시 안에는 반드시 잠을 자더라고요. 제 인생을 그렇게 설계를 해놓았습니다. 이 정도면은 지금 국가대표 리듬체조 선수의 리듬체조요? 아니 그분들은 어떻게 체력 관리를 그렇게 하시니까 아니 뭐 올림픽이나 그런 데 보면 많이 이렇게 저희가 영상으로 많이 소개해드렸거든요. 뭐 손예재 선수나 뭐 이렇게 식단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개인적으로 뭐 알거나 과거 알고 싶습니다. 아니죠. 너무 알고 싶어요. 예. 일단은 뭐 같은 생활... 식단인데 몸매는 많이 다르네요. 일단 일정표만 네. 봤을 때는 뭐 규칙적으로 생활도 하고 있었고 밥도 드시고 일단 저녁 식사도 굉장히 일찍 하고 운동도 하시거든요.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. 황인철 프로파일러님이 보기에는 뭐 특정 용의자를 좀 발견하셨나요? 찾았습니다. 찾았어요? 범인을 찾았어요? 네. 와. 통상 이게 경험적으로 보면 이럴 때는. 네. 가장 사랑하는 면식범의 소행일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. 면식범. 야 진짜. 네, 그래서 장미아 씨가 사랑하는 그 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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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늘 밥 다음에 먹는 그 후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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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두 가지가 원인이 되지 않을까. 아, 그래요? 결국 이 두 가지는요, 우리 혈당을 높이는 주범이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그 범인을 인슐린 호르몬이라고 확신합니다. 인슐린 호르몬. 인슐린 호르몬. 당장 구속 수사해야 돼. 근데 네네. 인슐린 그럼 보통 당뇨 할 때나 제가 많이 들은 것 같은데 도대체 인슐린은 어떤 놈인가요? 장유아 씨 S라인을 훔쳐간 범인 인슐린은 사실은 다른 말로 하면 비만 호르몬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원래 인슐린은 사실 이렇게 나쁜 놈은 아니에요. 원래 이제 우리가 식사를 하면 혈당이 올라가게 되고 혈당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혈당을 낮춰야 되니까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세포 안에 이런 포도당을 넣어서 잘 에너지를 만들어 쓰게 하는 아주 좋은 착한 놈입니다. 그런데 인슐린이 너무 많이 분비가 되는 상황이 되거나 또는 인슐린이 제 일을 잘 못하는 상황이 되면 인슐린이 이제 에너지를 만드는 게 아니라 뱃살, 그러니까 특히 이제 지방세포에 중성지방을 저장해서 자꾸 뱃살을 늘리게 하게 되거든요. 그래서 장미아 씨 하루 스케줄을 보니까 밥, 빵, 면, 그다음에 과일 이렇게 단순당이 많은 것들은 밥을 먹고 나면 음식을 먹고 나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게 되고 그러면 인슐린도 급격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인슐린이 에너지로 쓰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지방을 더 많이 쌓아두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S라인을 훔쳐간 범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